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혁신 라이프 코칭 연수원 ICC 창설자 신현근 정신분석학 박사입니다. 제가 이번에 클래스 유 클래스 마켓에 저의 영상 강의를 개설하였습니다. 이번에 처음 개설한 강의는 정신분석적 인간 이해 과목입니다. 제가 하는 강의 내용을 여러분께서 잘 아실 수 있도록 이 과목의 소개 영상과 첫 번째 강의, 정신분석학의 정의와 두 가지 기본적 가설을 주제로 한 강의 영상을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이두 개의 영상을 보시고 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직접 제 클래스 사이트로 들어가셔서 클래스에서 어떤 것이 진행되는지 검토하시고 여러분 주위에 있는 분에게도 제 강의가 있음을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꿈. 프로이트의 환자들이 표출한 자유현상들 가운데는 그들의 꿈도 있었다. 프로이트는 꿈이 숨겨진 생각을 포함하고 있고 초기의 경험들과 연관된 것으로 보았기 때문에 꿈을 연상들과 동일한 것으로 다루었다. 프로이트 자신도 꿈을 많이 꾸는 사람이었다. 그는 또한 문제시 될 만한 신경증 증상들도 가지고 있었다. 즉, 프로이트에게 가장 중요한 환자는 자기 자신이었다. 그는 자기가 창조한 새로운 기법으로 자기의 꿈의 요소들을 연상하고 거기서 발견한 것들을 베를린의 의사였으며 상당히 멀리 떨어진 곳에서도 자기의 분석가 역할을 하던 친구 빌헬름 프리스에게 열정적으로 써보내곤 하였다. 1895년에 이르러 프로이트는 드디어 꿈이 형성되는 비밀스러운 과정을 파악했다고 생각하였다. 그는 꿈이 갈등을 일으키는 소망들의 위장된 충족이라고 확신하게 되었다. 평상시 금지된 소망들이 의식에 떠오르는 것을 막았던 역동적인 힘이 잠자는 동안에는 최면 상태에서처럼 약화된다. 그리고 만일 그 소망이 꿈속에서 직접적으로 표현된다면 잠은 방해를 받을 것이기 때문에 그 소망을 의식으로 밀어붙이는 힘과 의식으로 접근하는 것을 차단하려는 힘 사이에 타협이 형성된다. 소망은 꿈속에서 관계자인 것처럼 차려입은 침입자들처럼 위장된 형태로만 나타난다. 꿈의 진정한 의미는 정교한 왜곡의 과정을 거친 후에야 꿈으로 경험된다. 압축과 전치, 상징화 같은 꿈의 작업을 통하여 용납하기 어려운 잠재적 꿈의 사고들은 외견상 무의미하고 연관성 없어 보이지만 용납할 만한 형상들로 전환되며 다시 하나의 이야기로 묶이게 된다. 따라서 꿈을 꾸는 사람들은 궤도에서 벗어난 내용 때문에 본래의 꿈의 의미를 더욱 잃게 된다. 자신이 발견한 꿈이 형성되는 과정 속에서 프로이트는 꿈을 해석하는 기법들을 찾아냈다. 분석가는 꿈속에서 나타난 각각 요소들을 분리하고 연상시킨다. 꿈의 다양한 요소들은 여러 개의 서로 다른 기억들과 생각들과 감정들을 연상시킨다. 결국 잠재적인 꿈 사고를 중심으로 다양한 현상들이 결집된다. 꿈 해석은 위장된 표면적 모습 밑에 감추어진 비밀을 찾는 과정이기 때문에 꿈이 형성되는 과정과는 반대로 이루어진다. 프로이트가 꿈을 설명한 방식은 그가 모든 정신현상을 이해하는 구조적 방식이기도 했다. 그는 꿈처럼 신경증 증상의 구조, 실수로 하는 말들, 동기화된 실수들도 용납할 수 없는 사고나 감정과 그에 대한 저항이 타협한 결과물로 봤다. 그리고 금지된 내용은 오직 위장된 형태로만 의식적 경험 안으로 들어올 수 있다고 생각했다. 이러한 관점에서 글로리아의 어릴 적 꿈을 분석할 수 있다. 5살이었을 때 꿈을 꾸었는데 매우 흥분된 상태에서 아빠가 일터에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나 아빠가 도착했을 때 마마도 개똥을 밟은 듯 역겨운 것을 신발에 묻혀가지고 들어왔다. 그러나 그가 무엇을 가지고 들어왔는지 간에 거기엔 불길한 무언가가 있었다. 꿈은 마치 영화 신체 약탈자의 침입 속의 외계인들을 본 느낌들과 흡사한 섬찟한 불안감 속에서 끝났다. 모든 중요한 꿈들에서처럼 분석 과정에서도 새로운 연상들과 의미들이 반복되어 나타났다. 프로이트의 초기 꿈 형성 이론에 연관지어 글로리아의 연상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것들이 등장한다. 그녀가 5살이었을 때 남동생이 태어났다. 그녀는 엄마의 임신과 아빠가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다고 기억했다. 그리고 아빠가 자기가 아니라 엄마에게 아기를 가져다 준 것에 대해 강렬한 질투를 느꼈다고 회상했다. 그녀는 여러 개의 아기 인형들을 매우 아꼈다는 것과 남동생과의 관계가 끔찍했다는 것을 기억해낸다. 냈다.
실제로 그녀에게 남동생의 출생은 재앙으로 여겨졌다. 프로이트의 꿈 형성 이론의 관점에서 보면 이 꿈은 다음과 같이 이해할 수 있다. 작은 소녀로서 그리고 심지어는 다 자란 여성으로서도 글로리아는 아빠와 그의 페니스에 강하게 고착되어 있다. 그녀의 아버지와의 관계에서의 성적 흥분은 그녀가 아버지의 귀가를 애타게 기다린다는 이미지로 압축되어 있었으며 그녀 아버지의 페니스에 대한 관심은 그의 신발이라는 형태로 치환되고 상징화되어 있다. 그녀의 남동생은 똥찌꺼기이고 그가 태어나서 아버지와의 성적인 관계를 망쳐놓았다고 그녀는 믿었다. 그녀는 남동생의 출생에 대해 매우 분노했지만 아버지를 탓할 수는 없었다. 그래서 그것이 아버지의 통제 밖에 있던 사건이었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이 꿈의 외연적 내용, 곧 난해하고 괴상한 이야기는 그 밑에 잠재적 꿈의 사고들, 곧 어릴 때의 소망들과 분노 그리고 두려움들을 감추고 있다. 꿈은 그녀의 어린 시절의 깊은 소원들과 그러한 소원들에 대한 방어들이 위장되고 2차적으로 정교화된 이야기인 것이다. 우리가 꿈에 대한 얘기는 우리가 앞으로도 계속 하게 될 거예요. 근데 꿈 자체는 초기에 프로이트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다양한 의미로 해석이 되죠. 요즘에 와서는. 그런데 어떤 프로이트가 꿈 분석으로부터 1900년, 공식적으로는 1900년에 발간된 게 꿈의 해석인데 그 책은 세기 말, 그러니까 1899년에 완성한 책인데 실제 발간 일자만 1900년으로 이렇게 했다고 그래요. 아마 세기가 바뀌는 것을 의미를 부여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꿈의 해석을 발간하면서 프로이트는 굉장한 기대를 했던 것 같아요. 이건 자기의 새로운 발견, 새로운 아무도 생각하지 못한 새로운 발견이라고 해서 굉장히 본인이 귀하게 생각을 했는데 책이 거의 안 팔려나갈 몇 년 동안. 몇 년 동안 몇백 부 팔려나갈 정도로 처음에는 굉장히 팔리지 않는 책이었는데 나중에 이 책이 정신분석의 토대가 된 책이 된 거죠. 프로이트가 이 꿈분석을 저술하게 된 것은 아버지의 죽음과 관련이 되어 있는 것으로 보여요. 아버지가 사망하면서 이 부분이 정신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을 맞이했던 것 같은데 어떠면 이게 자기 무의식의 무의식으로의 항해 일지라고 보이죠. 자기 무의식을 탐구하는 과정 속에서 가진 어떤 통찰들이 이게 꿈의 해석이라는 이런 책으로 발간된 건데 어떠면 프로이트의 이 초기 단계에서 프로이트가 무의식을 탐구하는 과정은 어떠면 융이 프로이트로부터 독립하면서 자기의 무의식의 세계에 깊이 침잠했던 그 시기하고 비슷해 보여요. 융도 굉장히 프로이트와 떠나면서 자기 스스로 독립하는 과정에서 엄청난 정신적인 어려움을 겪었던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무의식에 대한 깊은 항해 이후에 이분의 많은 저술 활동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무의식의 세계를 마주하는 것이 꼭 안전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잘 준비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이 깊은 무의식에 무의식을 접하는 게 자기 어떤 이고나 셀프가 감당하지 못하게 되면 사이카틱하게 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니체도 무의식의 세계에 들어갔다가 결국 빠져나오지 못하 그래서 어떠면 작전 중 실종자가 돼버린 셈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많아요. 여러분의 이렇게 꿈속에 꿈에 대한 인상 잠깐 나눈 거죠. 여러분들은 꿈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저는 꿈이 예전에는 거의 꿈긴 꾸는데 기억을 못했었고요. 그리고 기억을 해도 스토리가 없고 그냥 뭐 산이나 들이나 뭐 어떤 달력에 나오는 그런 그림처럼 사진처럼 이제 그렇게만 기억이 뭐 평생 동안 뭐 단편적으로 몇 장면 안 되는 정도로 나타났는데 이 공부를 하면서
꿈이 이제 조금씩 더 이렇게 스토리가 있는 꿈들이 생기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여행을 가서 이렇게 잠을 많이 잤는데 그래서 꿈을 많이 꾼 건지 모르겠어서 꿈이 되게 컬러풀한 꿈을 컬러를 선명하게 느끼는 건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대단한 변화죠. 네. 그래서 점점 더 이런 그 어떤 무의식의 메시지를 꿈에서 이렇게 알려줄 수 있다라는 이 생각이 점점 기대가 되고 좀 믿음이 가는 그런 상태에서 좀 뭔가 해볼 만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전에는 꿈 하면 제한테는 소스가 없었기 때문에 이거 뭐 분석이든 뭐든 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시도 자체를 하기 힘들었었는데 지금은 좀 더 이렇게 할 만하다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그래, 아주 좋은 체험이신데 꿈을 과거에는 외부 세계에서 오는 메시지나 뭐 이런 것으로 많이 이해를 했던 거죠. 그리고 나하고 상관없는 것, 어떤 사람은 신령스러운 것 이렇게 봤고 어쨌든 꿈은 나의 것이라는 생각보다는 외부에서 오는 어떤 메시지로 이렇게 봤는데 요즘은 무의식이 발현하는 것이다고 본다면 무의식은 결국 자기의 체험이나 자기의 판타지나 자기의 정서나 자기의 기억이나 이런 것들하고 더 밀접하게 관련돼 있을 가능성이 있죠. 근데 무의식의 세계는 광대무변하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억압한 것도 있지만 또 우리가 이미 타고난 어떤 것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융이 보는 어떤 무의식의 세계와 프로이트가 보는 무의식의 세계가 다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어떤 분은 무의식의 세계 속에 무한한 어떤 창조성의 근원이 있다고 무한한 탤런트가 있다고 보기도 하는데 프로이트가 주로 봤던 것은 억압된 내용들. 그래서 심리적은 우리 신경증을 야기하는 어떤 원인들이라는 측면에서 조금 정신병리학적인 측면에서 꿈을 좀 더 이해했던 것 같은데 융은 좀 더 폭넓게 이걸 이해한 것 같고 근데 사실은 프로이트는 무의식의 세계를 좁게 봤다고 하는 그렇지 않다고 보는 분들도 있어요.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우리가 프로이트를 잘못 이해하고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보통 융은 집단 무의식을 인정을 하고 프로이트는 개인 무의식만 주장한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학자에 따라서는 프로이트 스스로도 집단 무의식을 인정하고 있었다고 봐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프로이트가 가지고 있었던 것 중에 크게 내세우지 않은 것을 융이 가지고 가서 더 이걸 더 발전시킨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할수 있겠죠. 이게 어떤 부분에서 집단 무의식이라고 볼수 있냐면 프로이트가 꿈을 분석하는데 여러 가지 꿈 분석 기법 중에 상징이라는 거 하는 개념을 가지고 꿈속의 상징의 개념을 사용하는데 꿈속에 나타난 것을 어떤 심볼로 봤을 때 심볼을 보통 프로이트의 정신분석 기법은 대부분 내담자 중심의 기법이죠. 내담자의 자유현상 중심으로 이렇게 내담자 안에 있는 어떤 것들을 존중하면서 그 해석을 해나가는데 꿈 분석에서는 꿈 분석 책을 읽어보시거나 하게 되면 굉장히 자의적인 해석들이 꽤 나와요. 권위적인 해석이 나온다는 얘기죠. 내담자의 자유현상에서 나오는 것이라기보다는 꿈에 대한 일반적인 통념. 이런 상징은, 그러니까 피너스의 상징은 이러이러한 것이다. 그리고 어쩌면 여성의 성기의 상징은 이러이러한 것이다. 라고 해서 자유현상이 잘 되는 경우에는 그냥 따라가지만 자유현상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상담자가 가지고 있는 신화나 민속이나 어떤 동화나 어떤 여러 가지 이
문화적인 요소나 여러 측면에서 상담자가 이미 알고 있는 상징에 대한 일반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해석을 하는 것들을 많이 보게 돼요. 그렇게 되면 이건 굉장히 권위적인 해석이 된다는 얘기죠. 그렇다고 한다면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상징이 있다고 하는 얘기는 집단 무의식이 있다는 얘기가 같이 되는 거죠. 그래서 프로이드가 집단 무의식을 인정하는 것 같은 모습을 어떤 꿈 해석에서 보이는데, 꿈 분석에서 이제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 어떤 면에서는 프로이드가 내담자 중심의 상담에서 후퇴하는 부분이 이 꿈 분석 부분에서 나온다. 그 부분은 프로이드가 잘못 이해한 게 아닌가 했어요. 심볼이라는 심볼을 너무 중요시하게 되면 어떤 결과가 되냐면, 프로이드가 꿈 분석이라는 책을, 꿈의 해석이라는 책을 저술하기 이전에도 꿈에 대한 책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중에 특히 상징, 어떤 것은 무엇을 상징한다. 그래서 꿈 해석 책이 있었다는 과거에요. 그러니까 어떤 꿈속에 나타나는 어떤 물건이나 어떤 사물이나 어떤 현상은 무엇을 의미한다. 우리가 국내에서 생각하는 것처럼 뭐가 있겠어요. 돼지 꿈 꾸면 복권 산다. 그럼 횡재한다. 이런 것들이 그 꿈 믿고 복권 사는 사람이 수없이 많은 돈을 복권 시행사에 도와주는 거예요. 사실은 맞지 않는 것인데 일반적으로는 그런 통념이 있는데 그런 통념으로 해석을 하는 경우에는 사실은 빗나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하는 거죠. 그런 점에서 꿈의 해석이라는 책도 어떤 한계들이 있는데, 그렇지만 널리 본다면 프로이드가 집단 무의식 신화나 여러 가지 문화 현상에서 드러나는 상징들을 어떤 경우에 인류 범용으로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어떤 상징으로 받아들이는 부분은 본인의 철저한 어떤 내담자 중심의 상담 기법하고 상치되는 것이다고 하는 이런 의견도 우리가 좀 경청해 드릴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꿈을 해석할 때도 같은 상징이 나오지만 사람마다 각각 다르다는 걸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섣불리 그 상징을 우리가 아는 개념 가지고 해석하려고 하기보다는 자유현상을 통해서 그 사람 내담자가 가지는 꿈을 꾼 사람이 가지는 고유한 어떤 상징이 그 상징에 대해서 부여할 수 있는 의미가 그 내담자로부터 나와야 이렇게 바른 꿈이 해석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요. 그 꿈을 저 같은 경우에는 꿈을 이제 해석할 때 이제 그 어떤 사람이 꿈 이야기를 해주면은 그러니까 그 꿈에 나타나는 이야기를 그 사람의 이야기에서 입장에서 한번 그 상징을 찾아보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이제 꿈을 꿨는데 어떤 바닷가에 있는 어떤 작은 그 정자 같은 거 있는데 거기에 기둥이 여덟 개가 있는데 거기에 들어갔는데 기분이 별로 좋지 않았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속에서 뭘 하다가 이제 그 기둥 하나가 빠지고 뭐 어쩌고 하길래 가만히 들어보다가 혹시 무슨 사람 여덟 명하고 관련된 그런 일이 없냐고 그랬더니 아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어디 그 조직에서 그 회의에 참석하는 사람이 8명인데 그 8명이 자기를 압박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네,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8명이 있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니까 맞다 그러면서 이제 쪽집게가 된 거죠 제가.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중에 두세 명 뭐 기둥 두 개가 빠졌다 그러면은 그 중에 두 사람이 저기 뭐좀 뭐랄까 그 조직에서 약간 다른 이야기들을 하면서 조직이 빠졌다는 것은 자기를 압박하는 데서 약간 본인의 편을 들어주면서 조금 덜 힘들게 할 수도 있다 그랬더니 그것도 맞다 그래요 또. 네,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그런 꿈들이 사실상은 그 사람 자기 그 외부에서 상징을 가져와 가지고 외부적인 입장으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사람이 어떤 느낌을 가지고 있는지부터 생각해서 결국은 해석은 그 사람이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본인이 하는 거를 옆에서 자꾸 힌트를 자꾸 거들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기둥 여덟 개다 그러면은 무슨 그 일이 있냐라고 물어보면은 뭔가 힘든 일이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면은 그러면 여덟 명이 사람이 나오는 거는 사람이라는 연상이 되기 때문에 그 이야기에서 같이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제가 그 연상을 같이 도와주고 연상을 같이 하는 것이지 제 마음대로 그냥 해서 이거는 이거고 저건 저거다 이렇게 규정 짓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요. 어떤 프로이드보다 훨씬 진보된 기법 같아요. 그러니까 두 사람의 자연상이 네. 상보적으로 작용하는 케이스죠. 네,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꿈을 꿀 때도 보면은 이제 저는 이제 꿈꾸는 거를 많이 꿈을 많이 꿨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고등학교 때 축농증이 생기면서 잠을 제대로 못 잤어요. 코가 막히니까. 그러니까 잠을 제대로 못 자니까 꿈에 대한 꿈을 기억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잠을 자꾸 자니까. 아, 그렇겠죠. 상당히 피곤한데 그게 이제 나름대로 이제 그걸 또 한번 연구해 보면은 잠들 때 잠들락 말락 할 때 그때 꿈을 꾸잖아요. 그거를 갖다가 제가 느끼기 위해 가지고 거기에다가 이제 의식을 풀고 무의식을 느끼는 그런 시간들을 한번 이렇게 가져보면은 별의별 소리 다 들리고 그 희한한 일이 생기는 거죠. 그 꿈이랑 자유현상이라는데 그냥 자유현상 하는 것보다 더 무의식에 가까운 그런데 기억이 나는 것들이죠. 그런 것들이 있는데 막 어떨 때는 전에 수업할 때도 한번 얘기했었는데 누구랑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낮에 그 있었던 사건이에요. 네. 누구랑 이야기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 꿈이죠. 꿈 무의식 속에서 어떤 옆에 있던 사람한테 갑자기 포커스가 쫙 클로즈업 되는 거예요. 영화처럼. 근데 그 사람이 뭐라고 조용히 혼자서 내뱉는 말이 들리는 거예요. 그러면 자다가 깜짝 놀라서 깨는 거예요. 그게. 아, 그 사람이 그런 말 했구나. 이렇게. 그런 게 뭐냐면은 의식에서는 옆에 이야기하는 사람과의 이 대화에 집중이 돼 있는데 무의식에서는 그게 들린다는 거죠. 근데 그걸 생각 못 하고 있다가 그런 비몽사몽 되었을 때 그때 비현실적인 방식으로 그 사람에게 클로즈업이 딱 되면서 그 이야기가 확대돼서 들리는 그런 것들. 예. 굉장히 중요한 경험인 것 같죠. 그러니까 그 체험은 어떠면 이미 내 의식에 저장한 것은 아닌데 내 무의식에 바로 저장된 근데 이건 억압된 무의식이라고 하기도 어렵죠. 억압한 것은 아닌데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항상 우리는 부분만 보죠. 저 사람이 어느 측면만 보고 저 사람을 다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저 사람은 난 얘기만 집중하고 있으면 저 사람의 모습을 못 보죠. 저 사람의 내가 골똘하게 저 사람하고 어떤 대화를 하고 있으면 그 사람의 움직임을 놓치기도 하죠. 또 그렇지만 저 사람의 행동만 우리가 유심히 쳐다보는 사이에 저 사람이 하고 있는 말은 우리가 놓쳐버릴 수 있는데 그게 내 무의식에 저장돼 있었을 가능성이 있죠. 그런데 꿈속에서 내가 의식으로 프로세스하지 않았던 것이 어떻게 의식으로 올라올 수도 있겠죠. 그래서 무의식이라고 하는 게 우리 교과서에도 그런 얘기 나오죠. 갑자기 흥얼흥얼 어떤 노래를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노래는 자기가 뭐 생각한 게 아닌데 그 낮에 어디선가 들려왔던 그 노래인데 자기는 의식 속에는 없었는데 그 노래를 내가 흥얼흥얼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무의식의 세계는 굉장히 다양한 것 같아요. 근데 그중에 여러 측면을 우리 강 목사님이 체험하신 것 같아요. 그 잔상이라는 게 있잖아요. 눈을 사람이 보면은 잔상. 그렇죠. 그 잔상이라는 게 있는데 그것도 경우에 따라서는 그 꿈처럼 이렇게 들어올 때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그 짧은 시간에 집중을 해보면은 이렇게 예를 들어서 어느 장면을 딱 봤는데 거기 무엇이 있었는지 기억이 안 날 때 눈을 감고 잔상이 남는 거를 갖다 다시 딱 그걸로 기억을 떠올리면서 아 뭐가 있고 뭐가 있고 뭐가 있고 이렇게 그러니까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져 있는 상태를 딱 얘기하는데. 근데 이게 맞는 것 같지만은 틀릴 때도 많다는 거죠. 아, 틀릴 수도 있죠. 그러니까. 네. 왜냐하면 패턴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걸 100% 신뢰할 수도 없지만은 그래도 뭔가 추정을 해볼 수 있는데 그래서
확신할 수 없지만은 가능성은 있다 이렇게 봐보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의 실마리는 되는데 그걸 가지고 베리파이 할 수는 없는 거니까 조심스럽게 다뤄야 되겠죠. 그런 경우에는 혹시 한주현님은 꿈에 대해서 조금 하실 얘기가 있으신가요? 저는 제가 의미 있는 어떤 꿈을 꾼 것 같은 느낌이 있으면 제가 스스로 막 그거를 한번 생각을 해보는데요. 그러면 좀 맞을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오. 제가 특별히 무슨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지는 전혀 않고 사실 그 뭐 어떤 걸로 소통을 하느냐 어떤 걸로 그 소통을 하느냐의 차이 같은데 그 어떤 일이 있기 전에 저희가 불안한 느낌이나 어떤 좀 기대감이나 어떤 느낌이 들 때가 많잖아요. 근데 네. 그 느낌을 어떻게 표현하느냐의 차이인 것 같아요, 사실. 근데 사실 꿈이라는 거는 가장 뭐 잠이 들었을 때 또는 비몽 사몽 간에 또 프로이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그 그냥 우연적인 사건까지도 친다고 치면은 그 꿈을 대표하는 거는 어떤 시지각 같은 그런 걸로 이미지로 대표된다는 게 가장 큰 특징이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근데 감성 언어 중에 그 언어 중에 이 놀 그 언어와 어떤 문장과 어떤 시각 이미지의 가장 큰 차이는 굉장히 더 직관적인 어떤 내용을 전달한다는 것이거든요. 근데 직관적인 것과 반대편에 있는 것은 논리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논리는 예. 2차 과정 사고예요. 그러니까 직관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1차 과정이죠. 예, 그러니까 꿈에서 어떤 시각 언어로 말한다는 것이 저의 어떤 불안한 느낌 이것을 저도 모르게 어떻게 표현하느냐의 차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각이라는 것이 굉장히 직관적으로 우리한테 줄 수 있는 굉장히 많은 그것을 더 전에 저희가 표현하는 것도 그렇고 또 그렇게 얘기하는 것도 그렇고 제가 미대 학생들을 상대를 하다 보면은 생각보다 그런 시각 언어로 엄청나게 많은 어떤 소통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건 자기도 모르게 자기의 어떤 무의식적인 내용이라든가 자기의 그 가정 환경이라든가 자기가 소망하는 것이라든가 그런 것을 소통하는데 시각적으로 소통하는 그런 학생들 경우에 굉장히 그런 데서 굉장히 훨씬 더 풍부한 내용을 전달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꿈이라는 것이 그 상태가 어떤 상태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도 모르게 어떤 언어로 어떤 것을 전달하고 싶은가 우리 자신이 그런 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굉장히 꿈이라는 것이 그 프로이트한테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생활에서도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해야 될 그런 소통 언어가 아닐까. 그 얼마 전에 제가 잠깐 얘기했는데 저희 선배 언니가 그 작업실에 뱀과 개구리가 들어왔다고 그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그것도 저는 꿈하고 똑같이 여겨진 거예요. 그러면서 특이할 만한 게 그냥 들어왔다가 나갔다가 아니라 그 언니 자체가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뱀과 그 개구리의 그 이미지 자체를 자기 자체가 굉장히 어떤 소중한 어떤 그 의미로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모티브가 되고 있는 거죠. 예. 예, 중요한 모티브로 생각하고 있다는 자체가 그 언니가 어떤 표현하고 싶은 것 아니면 속에 내적으로 좀 가지고 있던 어떤 소망이나 염원이나 이런 걸 대변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고요. 그걸 똑같이 우리가 꿈을 생각할 때 저희가 잡단 진짜 개꿈을 꿨을 때는 저도 별로 생각하고 싶지 않은데 뭐 어제 그저께 같은 경우에도 우리 엄마가 너무 죽어서 슬픈 거예요. 제가 우리 엄마가 예 갑자기 너무너무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너무너무 슬퍼하는 제 모습이 저한테 굉장히 강하게 저한테 다가왔어요. 그래서 그 언니가 뱀과 개구리를 생각하는 것처럼 저도 그 장면 자체가 저한테 주는 의미가 저도 굉장히 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딱 꿈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뭐 이렇게 저렇게 그런 생각을 그냥 했습니다. 그러니까 꿈을 꼭 어떤 신비한 것으로 보기보다는 우리의 네. 정서 생활의 일부로 보는 것도 중요하겠죠? 네, 저는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한 자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그 자원이 사실은 많은 예술가들의 예술 활동으로 드러나고 있죠. 네. 정신분석 쪽에서도 미술치료에서 드러나는 것은 이런 그런 비주얼라이제이션, 형상화가 우리 꿈에서 큰 역할을 하는 것처럼 예술 활동 속에서도 그 무의식이 어떤 무의식이 드러나는 방식이 아주 다양하죠. 사람마다 같은 시간에 그림을 그리게 해도 사람마다 각각 다른 모양의 그림이 나오는 것은 그분들의 내면 세계가 어쩌면 이렇게 비주얼라이즈 돼서 밖으로 표현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여요. 네, 특히 또 시각적인 것은 청각적인 것이나 후각적인 것보다 더 압도적으로 되게 분석적인 어떤 감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슨 음악을 듣는다 아니면 어떤 향을 맡는다라는 것과는 비교도 안 되게 우리가 스스로를 분석하는 어떤 감각이 시각 이미지 감각이에요. 그래서 꿈이라는 것이 그 시각적인 이미지를 굉장히 강하게 가져온다는 것이 여러 면으로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처럼 여겨져요. 그런 면에서 굉장히 직관적이면서도 또 동시에 굉장히 분석적인 거죠. 그 꿈의 어떤 이미지라는 것은. 그렇죠. 예. 그 속에서 의미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또 논리적인 세계로 흘러갈 수 있는 어떤 기반이 되는 거죠. 예. 그 1차 사고 과정을 통해서 2차 과정 사고가 풍요로워질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 문자 중에 표의 문자가 우리 한자나 또 과거에 다른 문화에서도 이 어떤 그림 문자들이 꽤 중요하게 작용을 하죠. 창양 문자나 어떤 그림으로 의미를 전달하는 것. 그러니까 이런 것은 어떤 면에서는 2차 과정과 1차 과정이 접합돼서 이런 표의 문자, 그림 문자가 나타났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림으로 의사소통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한문을 이해하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왜냐하면 거기에는 논리적인 연결을 하는 조사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별로 없고 그냥 글자 몇 개를 딱 모아놓으면 그걸 보고 읽는 사람이 그걸 해독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보통 우리가 한문을 읽을 때 우리가 중간중간에 어떤 조사 같은 것을 우리가 끼워 넣어서 이해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어디에서 쉬어서 어떤 조사를 사용해서 어떤 연결을 할 것인가에 따라서 같은 한문장 한 귀절을 가지고 이해하는 게 굉장히 다르게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떠면 우리가 그림으로 맞추는 것하고 비슷한 거죠. 네, 거기 이야기 하시는 거 듣다 보니까 제가 이제 어떤 충동들이 생긴 것들이 요 근래 인식이 됐는데 그림 화가의 그림을 보는 것이 뭐랄까 말하지 못하는 좀 매료되는 그런 그림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서 꿈의 여러 가지 요즘 꿈을 꾸며왔던 장면들이 아 그걸 좀 표현하고 싶다라는 그런 욕구 그걸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하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 색깔에 대한 정서가 좀 생겼다 그럴까? 예전에는 그런 정서가 없었는데 그런 정서가 좀 생긴 게 좀 근래 달라진 점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굉장히 축하할 만한 일이죠. 그러니까 내적 생활이 굉장히 풍요로워진 거죠. 어떤 옛날에 흑백 영화에서 지금 컬러로 바뀌는 것이 거의 문화 혁명이죠. 그 새로운 세계로 진입하신 거죠. 그러니까 과거에 보이지 않던 것들이 굉장히 속속들이 선명하게 이렇게 비교돼서 드러날 수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고 보니까 어릴 때 제가 굉장히 그리는 걸 좋아했었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뭘 그리고 벽에도 그리고 막 이랬던 기억들이 이제야 조금 그때 되게 즐거워했던 그런 것들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있었더라고요. 아, 그래 귀한 탤런트가 지금 무의식 속에 잠겨 있었잖아.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꺼내 쓰지 않고 있었던 탤런트죠. 근데 그게 지금 활용될 수 있을 만큼 잘 의식 속에 정착한 것 같아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혁신 라이프 코칭 연수원 ICC 창설자 신현근 정신분석학 박사입니다. 제가 이번에 클래스 EU 클래스 마켓에 저의 영상 강의를 개설하였습니다. 이번에 처음 개설한 강의는 정신분석적 인간 이해 과목입니다. 제가 하는 강의 내용을 여러분께서 잘 아실 수 있도록 이 과목의 소개 영상과 첫 번째 강의 정신분석학의 정의와 두 가지 기본적 가설을 주제로 한 강의 영상을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이 두 개의 영상을 보시고 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직접 제 클래스 사이트로 들어가셔서 클래스에서 어떤 것이 진행되는지 검토하시고 여러분 주위에 있는 분에게도 제 강의가 있음을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